양기 충전할 준비 되셨나요? 남주 얼굴이 서사고, 남주 몸이 스토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꾸금 웹툰 웹소설 추천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사실 이 리뷰를 하기까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난 믿고 있다고. 언젠간 너도 즐기게 될 거라고. 사실 우리 꾸금 콘텐츠는 취향을 참 많이 탑니다. 본인에게 확 와닿는 소재, 팍 식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하는 웹툰 웹소설 추천 영상이고요. 1탄이기 때문에 BL과 GL은 제외를 하였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 양기 충전할 준비 되셨나요? 꾸금 웹툰 웹소설 추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 제가 핸드폰에 소개할 작품을 쭉 정리를 해왔고요. 오늘 보여드릴 추천작은 총 8개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센 작품들이 나오고요. 아, 나는 감당 안 된다.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거기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웹툰 작품은 유주 작가님의 하지점입니다. 단연 2020년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꾸금 웹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플하고 도시적인 그림체, 그리고 감정 묘사나 스토리 진행이 매끄러운 작품입니다. 마음은 댕댕이지만 몸은 후끈한 20살 대학생 지후가 남자 주인공인데요. 이 남주를 카페 알바생으로 고용하면서 카페 사장 서하와 엮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상녀다 보니까 여주인공이 자연스럽게 꾸금씬을 리드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씬이 나올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드라마 보는 것처럼 후끈후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우가 굉장히 잘생기고 일편단심 댕댕이남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누님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중간에 갈등 요소가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심리 묘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한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꾸금 웹툰 초보라면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저스틴 코 코미코에서 봤습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피스케 작가님의 이중첩자입니다. 간호사에서 이중첩자 스파이가 되는 여주인공 사샤 로랑과 그녀를 스파이로 키우지만 동시에 적군인 요한이 만나면서 엮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미 시놉시스만 봐도 애증과 피폐미가 뚝뚝 떨어지죠. 여주가 초반에 엄청 고생하면서 굴러다닙니다. 떼굴떼굴. 이 작품이랑 같이 연관 검색어에 많이 나오는 작품이 울어봐 빌어도 좋고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저는 두 작품 다 완독을 했는데 뭐 서사나 스토리 진행, 캐릭터의 매력도 이런 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중첩자가 좀 더 좋았습니다. 한 20화까지 보고 있으면 이게 로맨스라고? 저 둘이 커플이라고?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앞에 스토리를 찬찬히 영화처럼 음미하다 보면 뒤에 가서 엄청난 포텐이 터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스케 작가님은 정말 문체가 고급스럽고 동시에 읽기 쉽게 글을 잘 다듬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네이버가 발견해가지고 기어이 작년에 독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했냐? 하여간 좋은 건 잘도 알아가지고 지금은 시리즈 앱에서만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웹툰도 연재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웹툰보다는 소설을 좀 더 추천드릴게요. 스토리도 훨씬 상상력 있게 즐기실 수 있고 작가님의 필력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작품은요. 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집착과 드라마의 끝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바로 뼈와 살인데요. 웹툰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사실 그림체가 조금 개성있다, 독특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인체의 비율 묘사가 탁월합니다. 특히 스토리는 보면 볼수록 빠져들면서 나중에는 서로에게 집착과 광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긴 정상인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장 드라마 보는 기분으로 작품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드 모델 그리고 예술을 소재로 이끌어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티스틱한 꾸금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작품이고요. 컬러 채색으로 리마스터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봤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작품은 제가 그림체를 너무나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촘촘 작가님 원작의 꽁 그림 술탄의 꽃입니다. 아직 연재 중이고 저는 리디북스에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화가 미쳤습니다. 채색까지 정말 너무 예쁜 작품입니다. 사실 제목만 봐서는 별로 끌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술탄 머시기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그 한두 번 보다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술탄 여기저기 여자들하고 놀다가 우리 여주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뿌슝빠슝. 근데 여러분 이 웹툰은 정말 그림체만으로도 호강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원래 전대 술탄의 하렘에서 숨어 지내던 여주인공 사예가 제9 왕자
카이네르의 반역으로 인해 카이네르와 엮이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 남주가 여주한테 상당히 집착을 하는데요. 초반에는 왜 집착을 하지? 살짝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사연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입해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원래 무력한 여주가 나오는 작품을 잘 안 봅니다. 여기저기 구르면서 성장하는 여주는 좋아하는데 뭐 알려줘도 아무것도 모른다든지 시종일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주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도 여주가 아주 매력이 있진 않은데 정말 예쁘고요. 남주 얼굴이 서사고 남주 몸이 스토리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남주랑 여주랑 이렇게 저렇게 막 그 꾸금 묘사도 아주 눈호강인데요. 개인적으로 웹소설보다는 웹툰을 추천드리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리디북스의 웹소설이랑 웹툰 평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연재작에 끌어들여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꾸금 웹소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디키탈리스 작가님의 작품 여러 해를 사는 나무여입니다. 이 꾸금 웹소설 좀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디키탈리스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 해를 사는 나무여 외에 야수의 성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입니다. 이 작품은 요술을 봉인하는 퇴치사가 되기 위해 사내로 살게 된 여주인공 자경, 동생을 살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아라의 지주를 찾아가면서 생기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 요술을 봉인하기 위해 여주가 아주 특별한 봉인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봉인술이 무엇일까요? 이 작가님 역시 필력이 엄청납니다. 동양풍 소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느낌의 문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주와 남주가 만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주가 퇴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여유있게 읽어내는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1권이 끝나가면서 갑자기 엄청난 서스펜스 그리고 섹텐! 마지막으로 남주의 엄청난 정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주인공 자경이 능력있는 퇴치사인데다가 목표에 충실하고 감정에도 솔직해서 아주 재미있게 완독한 작품입니다. 소설을 보고 나면 요물 같은 남주에게 홀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품은 웹툰을 가지고 왔는데요. 항상 작화 퀄리티가 보장되는 스튜디오 스텔라즈의 작품입니다. 살맛 전생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라는 이름의 신작인데요. 역할 인물을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라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재미로 보시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물론 씬은 가볍지 않아 아주 농밀해. 간략한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모태솔로 여주인공 체이가 헐리우스타부터 중동 대부호 등 다양한 미남들에게 대시를 받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재미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거기 등장하는 남자들이 각자 다른 매력으로 너무 잘생겼단 말이야. 스튜디오 스텔라즈의 작품들 중에 역할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엄마의 남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막장의 냄새가 폴폴.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 제목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 작품이긴 한데 보시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개막장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개막장이라고. 여기까지 다들 잘 오고 계신가요? 이번 작품은 조금 더 하드코어한데요. 꾸금 만화계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 오게 작가님의 순결한 죄입니다. 아마 꾸금 만화 좀 봤다 하시면 이건 안 볼 수가 없는 작품이죠. 그동안 일반적인 로맨스만 접하셨던 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으로 패티시나 플레이 키워드를 이해하게 됐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작품은 나연이라는 20대 여주인공이 노아라는 남주인공에게 비밀스러운 초대장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는데요. 피치퍼프라는 플레이 공간에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작품은 꾸금씬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자의 캐릭터 스토리가 굉장히 깊고 그걸 자연스럽게 씬과 연결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주가 약간 초반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있긴 한데 그렇게 밉지는 않고요. 노아라는 남주 녀석이 아주 요물입니다. 뭔가 보호 본능을 자극하면서도 갑자기 훅훅 들어오는 매력이 있는 이 누님들은 아주 흡족합니다. 대신 이 작품은 중간중간에 BL 요소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플레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취향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마지막 작품은요, 특히 나는 강한 게 좋다, 하드코어, 빡센 게 좋다, 사실 다른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던 작품 배덕의 밤입니다. 소설도 있지만 작화나 꾸금 묘사를 봤을 땐 무조건 웹툰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은 동양풍의 웹툰이고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년병으로 꾸미고 전장을 전전하던 은설이 백황국의 금문장군 해운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저도 이 작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리디북스 실시간 인기 순위에 1등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주인공이 금문장군 해운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주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해운의 며느리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설정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고. 처음에는 이거 잘못 건드렸나 싶고 제목이 괜히 배덕의 밤이 아니구나. 근데 다행히도 쭉 보시다 보면 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사 흐름상 로맨스에 문제가 없는 설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기에 막장 설정에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겁을 먹으셔야 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매 회차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자세의 꾸금신 그리고 남주의 엄청난 크기, 이게 사람의 것이 맞냐는 댓글이 폭주하는 이 작품은 씬 묘사로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남주가 더티토크를 정말 많이 합니다. 말을 좀 줄이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지간에 이 작품은 엄청난 호평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리디북스에서는 새벽만 되면 자꾸 이 작품이 실시간 인기 순위에 떠요. 거 누가 자꾸 정주행하는 겁니까? 예? 저라고요? 오케이 알았누.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꾸금 웹툰 웹소설 추천 1탄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은 이 취향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취향을 존중하는 꾸금 컨텐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컨텐츠들을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작품도 추천해주세요 하시면 댓글에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꾸금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 로맨스 추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저는 그냥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